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컴퓨터를 새로 세팅 중인데 마이크가 잘 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쪽에도 꽂아보고 뒤에도 꽂아보고 그러는데 소리가 이상하게 작게 녹음이 돼갖고 세팅이 안 되네요. 지금 벌써 컴퓨터가 맛이 간 지가 벌써 한 3-4일째 되네요. 이거 이러다가 일주일 열흘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가면은 제가 또 게을러지기 때문에 이걸 빨리 세팅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세팅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임시로다가 세팅을 한 건데 마이크 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만 이 정도 나옵니다. 지금 단지 그냥 다 바뀐 건 없고 이제 컴퓨터만 바뀌었죠. 지금 그전 거보다 사양이 떨어집니다. 지난번 건 제가 싹 해체해 갖고 다시 조립을 해 봤는데 파워도 새로 사서 조립을 했는데 파워가 그냥 터져 버렸어요. 새로 산 게요. 그 이제 눈물을 머금고 완전히 해체해 갖고 하드는 하드대로 메모리 메모리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떼인 하드를 갖다가 다시 새로 산 이제 컴퓨터에 붙여야 되는데 그게 또 시간이 또 안 나네요. 어떤 것 될 거예요? 저거? 도로 걸로? 할 수 없이 오늘 특단의 네? 조치로다가 해오라고요? 자막도 없고 나레이션도 그냥 별로 없이 이렇게 동영상을 진행해 볼게요. 오늘 지금 일단 하는 작업은 그 병원에 동상을 이제 세우는 작업이거든요. 그 까만 돌이 이제 동상에 들어가는 기초석입니다. 요거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히포크라테스 있죠? 그분 이제 두상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 녹음이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니까 엄청 깝깝해요. 제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같고 뭐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날이 밝으면 제가 이제 새벽인데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따 날이 밝으면은 마이크를 다시 구입을 해갖고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가 세팅돼야지 지난번 이제 하드 드라이브도 다시 붙이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이제 집중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 기초석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럼 이제 클램프로 다 잡아갖고 세우면 되는데 막 다룰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거는 되게 신중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도는 이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달라면 이제 그대로 이제 가만히 하면 돼요. 해달라는 대로요. 처음부터 뭐 내가 나서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분들이 더 잘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가끔 헷갈릴 때도 있죠. 지금 현재 이제 클램프의 그 위치가 좀 잘못된 거죠. 저 상태로 세우게 되면은 클램프가 빠지든지 돌이 똑바로 쓰질 못하겠죠. 어쨌든 처음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했는데 자꾸 클램프가 빠져요.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잠깐 거들게 됩니다. 살짝 거들죠. 뭐 제가 뭐 너무 나서서 뭐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건 제가 너무 나서서도 안 되고 살짝 거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보조식으로요. 그나저나 지금 지게차에서 지금 그리스를 안줘갖고 삐그덕대는 소리 많이 나고 있죠. 현재 그 스프레이 그리스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금방 소리 안나게 할 수가 있어요. 구멍으로. 일단 클램프에 그 지게발 들어가는 공간이 이렇게 지게발을 꽂게 되면은 잘못하면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쿠사리로다가 지게발 구멍에 넣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구멍 속으로 넣어갖고 쿠사리를 체결하게 되면은 지게발로부터 미끄러지는 일은 없겠죠.
이 돌이라는 것도 상당한 중량물입니다. 중량물이라는 건 이제 전체 중량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그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다는 사람 얘기죠. 들어가봤잖아. 사람이 손으로 들수 없는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클램프를 다시 한번 다른 곳으로 찝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각 방향으로 찝어줘야지 이게 물리지 않지 빠짐없이 이제 물리지. 올라오겠죠. 다시 이제 됐어요. 찝어주셨습니다. 그 지게팔 조심해 부딪히니까. 항상 한 말씀 더 됐어요. 드려야죠. 지금 안 쓰고 있는 지게발, 오른쪽 지게발에 그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어요. 작업자에게 한번더 주의를 환기시켜줘야 됩니다. 저거는 뭐 금방 얘기해도 돌아서면 부딪히는 게 지게발입니다. 여기 못 깔아요. 여기 바닥에 못 깔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상태로 들게 되면은 왼쪽이 이제 밑에 돌바닥에 돌과 돌이 닿이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깨질 수도 있겠죠. 같은 돌인데 좀센 돌이 약한 돌을 깰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받쳐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푹신한 거뭐 이불 같은 거 받쳐주면 좋을 텐데 뭐 이불은 없을 것 같고 나무도 조그만 거밖에 없네요. 자, 이 돌이 보기보다 무겁습니다. 뭐 사람의 힘으로 이거 만약에 쓰러질 때 사람의 힘으로 저 받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쪽이 닿았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선 사람이 세울 수는 있겠죠. 이제 그 세울 때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 상태인데 지났고 지게발로 돌을 이제 완전히 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들고 있어요. 됐어요? 이 상태로 이제 저 밑에 검정 돌 위에다 얹어 놓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흉상 얹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하가 됐는데 잘못해서 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요 기초석 세우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때문에 위험해서 때문에 자세히 미끄러진다고. 그 정도 걸어요. 그 정도에 걸어요. 이제 구사리를 조금 좀 짧게 매달라고 해갖고 지금 다시 매고 있는 중이죠. 구사리가 너무 구사리 못 길면은 봤어. 이게 이제 흔들림이 많아지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짧게 매주는 게 그럼. 좋아요. 또 너무 또 짧게 매면은 지게발이 내려와 있으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위험하겠죠? 이제 적당한 이제 길이를 조정해서 매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저 위로 얹힌데 요것도 이제 세밀하게 얹혀주는 작업이죠. 세밀한 작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내리려면 내리고 뭐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가고 그것만 잘 따라주시면 돼요. 그 대신 이거는 이제 빨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내려놓으면 저기 이제 본드가 있기 때문에 또 들었다 놨다 하면 안 좋아요. 그냥 한 방에 잘 맞춰놔야죠. 그쵸? 자, 이제 기초석은 이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요 위에다가 히포크라테스 흉상만 얹어주면 끝이죠. 자, 그거는 이제 제가 녹음이 지어졌어요. 그 이제 지금 이제 컴퓨터 복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빨리빨리 복구를 해갖고 다시금 원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다 해체된 컴퓨터예요. 예전 컴퓨터. 요거 이제 완전히 해체돼갖고 이게 새로운 컴퓨터고요. 별로 좋진 않아요. 지금 저는 또 이제 이걸 또 알뜰하게 또 이용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